아는 맛이 무섭다고 어릴 때 최애 반찬 진미채를 김밥으로 말았더니 와, 불 안 쓰고 후다닥 말아볼게요. 먼저 양념부터 만들게요. 고추장 크게 2스푼, 간장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물엿 1스푼, 마요네즈 크게 2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여기다 진미채 툭툭 잘라서 푸짐하게 넣어준 다음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쓱쓱 묻혀줄게요. 부드러운 진미채를 원하시면 마요네즈는 꼭 넣어주세요. 고소한 참기름 2스푼, 통깨 듬뿍 뿌려 더 묻혀줄게요. 밥 2공기에 소금 2꼬집, 참기름 2스푼, 깨 갈아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비벼주세요. 김밥김은 2번 접어 4등분으로 잘라줄게요. 이제 미니김 3장 넓게 펼쳐놓고 밥 얇게 깔아준 다음 진미채 적당히 올려 돌돌돌 말아주세요. 김 끝에 물 바르면 잘 달라붙어요. 귀염귀염 꼬마 김밥 접시에 예쁘게 놓고 참기름 바르고 통깨 착착 뿌리면 완성! 아까부터 먹고 싶은 거 참고 있다가 온 가족이 와구와구 먹으니 와, 추억의 맛 너무 맛있네. 이러고 있었어. 안 되던 건데. 약간 아쉬워.